햇살 좋은 오후, 나들이를 나온 가족은 누구일까요? 준비운동 하고 타야 돼, 일로와. 설수대다. 그러네. 둘랑 좋아요, 둘랑 좋아요. 나 설라 잘해요. 아빠한테 보여줘봐, 얼마든지 알았는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자, 시안이, 시. 뭐죠? 야! 저 몸부림은 뭐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잘하지? 근데 아빠는 잘하지만 왜 시안이는 못해? 야, 아빠 안 닮은 것 같아. 응? 시안이 여기 딱 서. 여기 딱 서. 갔다가 오는 순간 이 안으로 쏙 들어가, 말았지? 저 어려운데? 들어와! 그니까. 들어가! 조심조심. 우와! 귀 옆에도 맞아버렸어. 아, 부딪혔나 봐요. 맞았어, 맞았어. 잘했어, 근데. 잘했어. 아유, 안 울고 착하네요. 울지도 않아, 그지? 잘했어. 가, 출발! 네, 롱. 아, 롱, 여글라지롱. 역시 누나들이에요. 네. 앞장서네요. 아빠랑 하니까 자전거 타니까 좋아? 네. 부터 일로 와, 시안이. 빨리 와, 너 왜 느려? 이시안. 아빠 눈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고. 이 시안 느린다. 오,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완전 빨라졌죠, 시안이? 인사를 해요. 아, 이 다리 보니까 생각난다. 시안아, 아빠가 사실은 너 다리에서 주워 왔어. 아니, 저런 장난을 아직도 치나요? 시안이. 왜요? 시안이가 있던 자리가 사실은 요 밑에였어. 여기 밑에 있는 거 시안이 혼자 울고 있는 거를 아빠 엄마가 데리고 왔어. 근데 지금은 아빠하고 엄마 딸이잖아. 지금은 아빠 엄마 딸인데 너는 사실은 엄마 배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거를 데리고 왔다니까? 맞아. 시안이는 주사 온 거고 우리는 나온 거지. 너네는 나온 거지. 너네는 나온 거고 시안이는 주사. 시안아. 네. 너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너는 다리 밑에요. 그러면 돼. 아니에요. 아빠 또 거짓말해요? 아빠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안 속나 봐요. 얘들아, 일로 와. 좀 쉬었다 가자. 시안이 힘들어하니까. 아빠, 근데 나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싶어. 너네가 준비해 준 꽃강아지가 다섯 마리인데 어떻게? 아빠한테는 강아지가 있고 우리한테 강아지가 없잖아. 근데 그래, 얘가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돼. 똥강아지잖아. 자, 그래, 봐. 그래, 봐. 응, 이거 봐봐. 얼마나 똥강아지야. 아빠가 똥강아지 아니라고. 한다. 수아야, 수아야, 수아 잘 와. 아이고, 말 잘 들어. 막내랑 애교도 맞아요. 봐, 이 귀여운 똥강아지 맞나? 귀여워. 자, 가자.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가는 거야, 아까 그 자리로. 자, 이제 네 개야. 누가 1등 하나? 1등은 당연히 나지. 예, 이상아! 이런 게 은근 승부욕이 있어요. 네. 아, 시안이는 완전 꼴등 확정이야, 확정. 시안이가 아직은 누나들한테 안 되네요. 그니까. 안녕하세요. 달리다. 아빠, 나 두고 어디 간 거야? 아가씨, 잠깐만요. 왜? 네, 아빠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아빠? 네. 못 봤는데? 아빠가 나 다리 밑에서 나 주워 왔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근데 진짜 없어졌다고요. 한번 찾아봐, 저 뒤쪽에. 뒤쪽에 있을까? 아빠 보면은 얘기해줘요. 아, 그래, 아빠 보면 여기 오라고 얘기할게. 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 어디 갔어요? 아까는 안 믿는 것 같더니 속으로 속고 있었어, 이 친구가.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고.
마본 것 같아. 어떡해. 시아님 자기가 사실 너무 키웠어. 너 자기한테 수수하도록. 시아님 죄송하고 보내. 고양이 너희요. 다리태요. 진짜. 모래미 아빠이로 쓰는 거 아니죠? 아니 경주하다 말고 지금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어디로? 아빠! 너의 아들아! 지금 엄마 아빠는 가짜 엄마 아빠다! 동국 아빠 가짜 아빠예요? 동국 아빠는 가짜 아빠야! 아주 형편없는 아빠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너의 집은 다리 밑이란다! 다리 밑에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아빠는 너의 아빠는 두 명의 아빠를 두 명의 아빠구나. 아빠네. 아빠가 어디 있냐? 아빠네. 걸렸어요. 아빠지. 아빠 찾아가면요. 당연히 아빠지. 너네 아빠는 하나뿐인 아빠란다. 다리 밑에서 진짜 주소 온 줄 알았어? 그건 모르겠어. 아니야, 그거 장난이야, 알았지? 나도 장난 안 쓰고 있는데 이제. 장난 우리 서로 조금씩 조금씩 치는 걸로 하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252화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수아야, 오늘은 너 마음껏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거 아이가 자기 거 파는 거예요. 수아야, 너는 여기가 천국일 거야. 시아나. 여기 백두산이에요? 아니, 아, 그건 천지고. 천국.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한 뷔페에 놀라운 설수대. 아,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이곳에서 오늘 제대로 포식 좀 할까요? 일단 먹기 전 주변 스캔에 들어간 설아. 과연 설아가 고른 첫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역시 스테이크 먼저 골랐네요. 현명해요. 줄이 제일 길어요. 줄이 제일 길어서 합니다. 피자 넣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예요. 되게 집에서 잘 먹을 수 없는 레어템들. 네. 시안이는 뭘 고를까요? 초밥. 계란초밥. 또 하나 더. 옷도 오늘 노란색. 어? 뭐죠? 계란만 담아요. 하나만 녹인다. 시안이가 1등이네? 뭐야? 내가 잘나. 애기? 이게 끝이야? 네. 설두대. 아이고. 하나, 둘, 셋. 에이, 9천 원 주고 이거만 끝낸다고? 네. 이거 진짜 완전 맛있어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이걸 달랑 이거만 갖고 오니. 야,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었어.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거야? 나는 이거 다 모았는데. 누나 거 봐봐봐. 지금 완전히 고급진 걸로 한번 갖고 왔잖아. 돈이 안 아깝다니까? 우와. 이렇게는 잘 집에서 잘 먹을 수 없는 거잖아. 나 빨리 먹을래, 이거. 아, 먹어도 돼. 파인애플은 날씬해지고 예뻐져. 수아는 지금 내가 볼 때 뷔페 여기를 다 들고 오나 봐. 야, 정말 긴장하신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와, 수아 오늘 생일이야? 와. 아니, 이걸 어떻게 담았어, 수아야? 와.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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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산 하나 이고 왔는데요? 먹사의 뷔페 200% 즐기는 법. 일단 빵으로 기초 골격을 좀 다져주고, 피자로 일단 수평을 또 맞춰야 됩니다. 와, 엄청 체계적이에요. 진짜 똑똑하다.
걷어붙이고 야무져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배가 많이 안 불러요. 이런 거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야. 어? 자, 딱 할게. 아빠, 이건 날로 먹는 거예요? 어, 이거 날로 먹는 거야. 이거 날로 먹는 걸 어떻게 알아? 여기 봐봐, 여기 비어 있죠. 그럼 이게 음식이 다 나갔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서 나오는 음식이야. 어, 이런 데 딱 기다리면은 따뜻하고 새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좀 기다려도 돼. 봐봐, 저게 참교육입니다. 봐봐. 뷔페 조기기 그 하는 거 같죠? 딱 나오면은 요걸 이제 먹는 거야. 이게 노하우지. 자, 이렇게. 이야, 봐봐. 야, 벌써 다 먹었어? 대박 사건. 어, 또 갔다 와도 돼. 갔다 와. 접시, 새로운 접시. 시아나, 아빠가 먼저 먹어볼게. 안 알았어요? 맛살이랑 똑같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수아야, 너하고 같이 오면 돈이 안 아까워. 너무 잘 먹어. 팥빙수 먹을래요. 팥빙수? 그 설아 수아 팥빙수 먹으러 갔다 와. 팥빙수. 어. 팥빙수 갖고 와. 이제 후식이죠? 네. 높아. 조금만 하면 갈 것 같은데. 시안아 도와줘. 이거 여름이 안 다. 시안이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은하가 지어줄게. 멋있다. 어, 이게 팥빙수야? 맞다. 그럼 어? 간단히 풀어줄게. 간단히 풀어줄게. 아, 너 누나 못 들어. 내가 엎드려줄까? 신발 벗어봐. 야, 대박아, 너 일로 와. 아, 저 때보다 지금 보니까 진짜 많이 컸어, 벌써. 네. 야, 대박이 밟고 넘어와. 자, 대박이 밟아. 넘어와. 그렇지. 대박아, 참아, 너는. 그, 넘어와. 그렇지. 우와, 대박이다. 그냥 자기 역할을 해줬네. 이것도 기억이 나겠죠. 아, 위로 올라갈 수. 아이고. 위로 올라갈 수. 어떡하면 좋아. 아우, 스승이. 괜찮아? 괜찮아? 누나가 너 안아줄 거야. 안 될 것 같은가 봐. 다시. 죽었어? 근데 같아. 스스로 저렇게 해결하는 게 진짜 기특해요. 네. 얻어냈습니다. 내가 도와줬지? 내가 이걸 도와줬지. 수아야, 수아는 그냥 어른 한 명 먹는 것처럼 먹는 것 같다. 성인 1인. 그치? 빨리 어른이 되면 제일 처음에 뭐 하고 싶어? 운전하고 싶어? 와, 운전해서 어디 가고 싶은데? 뷔페? 바다. 아, 운전해서 혼자 바다 가고 싶어? 설아는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어? 귓속말이었네. 아빠 지금 충격적입니다. 아, 저도 너무 충격적인 말인 것 같아요. 설아야, 어른이 되면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게 결혼이야? 어?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다른 남자? 다른 남자? 아빠는? 아빠는 내가 그걸 하라고. 현실적이다, 진짜 현실적이야. 알았어. 그러면 결혼할 때 아빠 초대해줘. 어? 어? 아빠. 어. 아빠 비오고 왔어. 어.
곰춤이야? 간지러울 때 이렇게 거야. 아, 곰이 등 간지러울 때? 꿀맛 같은 단잠을 즐기고 있는 건우와 아빠. 근데 나은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거실에 있어요, 혼자.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맞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네. 어, 걸어 자고 싶어? 걸어 자고 있어요. 걸어 자고 있어요? 네, 아빠랑. 아빠랑? 응. 어?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응, 밥 먹었죠, 할머니랑. 뭐 먹었어? 그냥 김치랑 이거, 고기랑 맛있는 거 먹었어요. 민란이 잘 있어? 어, 민란이 잘 있어. 민란이가 나으니 빨리 오래. 어, 내일도 있게. 어?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네, 집에 많이 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빨리 갈게요. 나니 집에 와. 어, 할아버지 나니 집에 갈게요. 네. 어머나. 할아버지 녹아요. 살살 녹겠어요. 정말. 어? 누구죠? 어? 부모들. 할머니. 어? 할머니. 나니야? 응. 할머니 지금 뭐해? 일하고 있어. 이? 안만대라. 할머니도 힘들어. 할머니 힘드니까 노래 하나만 해줘.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애기 곰은 염모. 이야와 이야와. 나는 태양이. 누나야. 누나, 들려? 나은아, 나는 아빠 핸드폰으로 할머니 전화했어? 어. 어, 엄마, 나은이가 내 핸드폰 가지고.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했네? 어, 엄청 눌러놨네. 아, 알았어. 아, 아. 하이. Hi, how are you? I'm fine. 괜찮아? 밥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지금 먹고 있어? 아까 나은이가 응. 어, 내 핸드폰으로 막 다 전화했어. 할아버지한테 아, 전화하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나은아, 마마가 이야기하지. 어, 나은이가 엄마랑 독어로 대화하니까 아빠가 조금 소외된 느낌이에요. 그쵸? 아이고, 건우가 일어났어요. 잠에 취해 있는 건가? 오, 침대를 가볍게 넘었어요. 문도 스스로 열고요. 닫혔어, 닫혔어. 오늘야. 뭐야? 나은이 항상 마마랑 이야기할 때 아빠는 못 알아듣잖아, 독일 말. 아니, 가르칠까? 어, 아빠 알려줘. 가르쳐줘. 아니, 선생님 해야 돼. 알았어. 이거는 아빠.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엔트. 훈. 후. 시글. 이거 뭐야? 히포. 오케이.
궁금해. 그건 모르겠는데? 봐봐, 이름 맞아, 이름. 봐봐, 이름. 이거 뭐지? 티그잖아, 티그. 티그. 뭐라고? 티그. 티그? 다시 한 번. 티그. 티그. 잘했어? 오케이. 어시스트? 아. 몰라. 몰라. 선생님, 엄해졌어. 엄해졌어요. 이거 뭔 수 알아? 몰라. 그럼 두 개 알아야지. 그럼 두 개 알아야지. 아빠 이거 뭔지 알고 싶어. 이거 뭐라고? 이거 뭐야? 아나나스. 아 이게 아나나스야? 아 이제 아빠 기억할게. 공부할게. 아나나스. 아 아나나스. 아나나스. 아빠 잘하니까 많이 슈커 줄게. 하나만. 알았어. 아빠 더 열심히 할게. 어? 이제 뭐 심해? 공부 열심히 할게. 아. 이제 그만 먹어. 다음에 이거 하게. 다음에 또 하자. 난 여기 와봤지. 예전에. 난 여기 와본 적 있잖아. 여기 뭐 하는 데지? 축구하는데. 축구하는데? 너는 축구 잘해? 나니가 축구 잘해? 아빠가 축구 잘해? 나니 축구 잘해. 나니 아빠 축구하는 거 봤지? 응. 내일 나니도 그거 할 거야. 할 수 있어? 응. 박주호라고 안 부르고 나니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 경기에 나니가 시축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응. 손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건우가 이제 볼을 줄 거야. 봐봐. 어, 건우가 좋네. 봐봐. 어, 건우가 좋네. 그럼 여기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볼을 세우고 호랑이가 공 차주세요 이러면은 나니가 발로 뻥 차는 거야. 알았어? 자, 과연 사람. 나은이의 축구 실력은 어떨까요? 어? 발이 먼저 나갔죠? 세게. 어? 건우가 한다. 건우도 하고 싶은가 봐. 건우는 할 수 있을까요? 건우도 한번 하겠까?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건우 한 번만 하게 해줄까? 역시 축구는 손이지. 건우가 그렇게 하면 파울이지, 핸드볼이지. 나니가 먼저? 저 가운데다 놓고. 그 가운데다 놔봐. 가운데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뻥 하나 둘 셋 오 건우 공만 따라다녀. 건우는 볼 한 번 못 만져봤네. 건우 어디가? 건우야 어디가? 볼 여기 있다. 건우 여기 있다. 건우 나가면 안 돼. 공 여기 있네. 어, 나니가 건너줘. 그래, 봐봐. 우리는 여기. 여기다 놓고. 야, 아빠 손 잡아, 빨리. 형, 저쪽으로 가 있어. 형, 저쪽으로 가 있어. 됐어, 됐어. 빨리 하자. 이렇게. 공 차주세요. 드리블. 나나, 봐봐. 드리블 하지 말고, 아빠 봐봐. 우와. 이렇게 차는 거야, 알았지? 다르네요. 달라. 여기 놓고. 아이고. 어려워요, 요즘. 여기다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놔봐. 아빠가 진짜 차분히 또 잘 알려주시네요. 지쳤어. 힘들어 보였어, 힘들어. 나 내일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축구 못 차는데? 그거 아빠 창피한데? 우쭈쭈쭈 한다고? 뭐야, 그게 뭐야. 아빠 그럼 창피한데. 연습 좀 하고 있어.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안 돼, 건우! 이거 실내야지! 건우 신맛이... 왜 많이 커? 잘했어. 어잉? 왜 벗어? 난이 있잖아. 갑자기 등장한 정체불명의 호랑이. 저 호랑이 백두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과연 나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좋아하는 좋아하네요. 건우는 긴장했나봐요. 살짝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너 이름이 뭐니? 난 나은이야. 동생 이름은 뭐니? 건우. 건우야, 이거 올래? 왜? 올 것 같은데. 역시 또 동생을 챙겨요, 누나라고. 나은이가 건우 챙겨주는 거야? 응. 왜? 나 건우 놀아줘. 어떻게 연습 많이 했어? 제가 경기에 이제 선발로 나가게 되면 나은이 시축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 또 마스코트가 호랑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호랑이로 변장을 해서 나은이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은아, 사람들 엄청 많이 오는데 나은이 괜찮겠어?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여기 서 있어야 돼. 알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슛! 호랑이에게 특훈을 받은 나은이.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했어. 이래서 호랑이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기상해. 나은아, 너한테 준 선물이 있어. 뭔데? 축구 잘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약이야. 이거 먹으면 내일 축구뻥 잘할 수 있어. 아빠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아빠도 내일 축구해? 응. 아빠도 용기 가질 수 있게 아빠도 이거 줄 거야? 응. 건우도 줄자. 이거 나은이가 가지고 있다가 나은이 하나, 건우 하나, 아빠 하나 줘. 나은이가 다 잡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 날 시축에 나선 나은이. 호랑이랑 쉼터로 가자. 아빠랑 같이. 과연 나은이는 시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아빠가 먹을 기회 하나 줄게. 잘 안 되는데 아빠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벤틀리의 모닝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해밍턴 가족. 유. 봐봐. 꼬였네. 팔을 밟았는데. 아이고. 야, 애기 조심해야 돼, 윌리엄. 스탑. 아, 야.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안 울어요. 이번에는 괜찮아? 안 울어요. 아빠 정말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알았지? 나 아가랑 놀고 있어. 알았어? 벤틀리.
조심해. 거기 조심해. 섬섬이 해달라고? 아, 저거를. 이름 섬섬이 해달라고? 빼내야 되는데. 맞네. 무슨 소리 한 거야? 손인 힘으로도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밤들이 뒤에서 묻어니. 뭐라고? 뭐라고? 봐봐, 그거 아가 거야. 우와! 왜? 한편 아침 만들기에 나선 쌤 아빠. 근데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누님,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자. 야, 아가 머리 왜 이래? 어? 오, 비슷하긴 하네요. 네. 어? 안 되는데? 열었어요. 불안하죠? 아까야, 공주. 귀여워. 구름을 받았습니다. 갑니다. 아직 괜찮아? 어, 불안해요. 어떡해. 그래도 왜 이렇게 조용해져요, 저렇게. 시작됐네요, 촉감놀이. 아, 나 몰라, 어떡해. 어떡해. 뭐가 터졌어, 윌리엄? 이게 터졌어. 뭐가? 어여여여. 윌리엄, 뭐 하는 거야? 야, 윌리엄, 그거. 저 진짜 잘 닦아야 되잖아, 또. 미끄럽지 않게. 너 윌리엄 좋아하는, 어? 너 계란 프라이 알지? 어? 이거 우리 먹는 거야. 공 아니야. 야, 이런, 나봐. 너 손, 가서 손 닦고. 야, 잠깐만. 아우. 아. 아. 알았어. 지금 눈치 보는 건가요? 아빠 복수 같기도 하죠. 앉아. 그래도 안 울어요. 안 앉으면 위험해. 거친 손길. 근데 아빠들이 확실히 거칠어요. 그쵸? 아, 제발 한번 우리 그냥 쉽게 밥 먹자. 어? 쉐이키 쉐이키 좀 해줄까? 아,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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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빡빡. 어, 그렇게 할 거야? 야, 여기 올라가서 피오네를 먼저 할까? 아빠 쉐이키. 뭐라고? 뭐라고? 야, 잠깐만. 너 뭐라고? 발음에 주의하세요. 뭐라고 했어,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거기 얘는 달걀 같아? 얘 봐봐. 뱀이네. 똑같네. 뱀 봐봐. 뱀도 터졌어. 달걀처럼. 봐봐. 색깔 똑같아.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흔든 달걀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순식간에 쌤아빠 표 오믈렛이 완성됩니다. 토마토 파스타까지. 쌤아빠 진짜 손이 빠르네요. 아, 그...
뭐? 아, 윌리엄, 봐봐. 너 손가락 그렇게 빨면 안 되지. 우리 이제 너 나이 좀 많아졌잖아. 윌리엄 포크, 윌리엄 거. 아, 이제 진짜 포크로 먹을 나이예요. 그쵸. 네. 근데 손이 편하니까 또. 손이 더 편하죠. 너 뭐 하는 거야? 딱 걸렸네. 넣을 건 넣고. 뭐 하는 거야? 어? 지금 뭐 했어? 연기 먹어. 아빠 뭐라고 했어? 손으로 절대 안 돼. 응? 윌리엄은 밥 먹을 때 원래 손으로 많이 먹거든요. 세 살 때부터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얘기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은 도구 쓰는 방향으로 어떻게 되든 바꿔야 되는데 이제부터 예절 교육 들어갑니다. Manners. Make us the man. 아빠 뭐라고 했어? 손으로 절대 안 돼. 엄해지네요. 응? 엄해졌어요. 알았어요? 손은 아니네요. 답답하니까 또. 어이! 매너. 떨어졌어. 벤틀리는 언제 먹죠? 입맛만 다셔. 음식 식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알았지? 음식 식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알았지? 3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여여, 매너! 기다려. 넌 손으로 먹는 게 나 봐줄게. 손으로 먹는 게 괜찮아. 그거 대신, 어? 우리 앞으로 밥 먹을 때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잠깐만, 스톱! 3, 2, 1!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가장 듣기 좋은 맛. 먹어도 돼. 이건 뭐야, 파스타. 제일 행복한 시간. 잘 안 돼요. 어떻게 아빠 뭐라? 손으로 절대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래도 아빠랑 약속 지키려고. 아유 예. 배울 거예요. 포크질도 빨리 하고. 저것도 교육이죠, 또 보는 것도. 힘들지?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연습하는 거야, 우리. 나중에 사생활 굉장히 중요해. 거기 또 왜 누워주세요? 10번쯤 벌써 왔나요? 졸리기도 하고 음식도 남았고. 네 동생 봐봐. 동생 봐봐. 그 얼굴 봐봐.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왜 이렇게 귀여워. 배부르니까 뭐. 먹어볼까 달콤한 이 고백.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불량. 너 왜 이렇게 잘 먹어? 맛있어? 다 먹고 싶네. 너는? 너는 다 먹었어? 응? 먹을 건가요? 갑자기 왜 일어섰죠? 응? 먹을 거예요? 똥싸는 거지? 알아, 똥 싸도 돼. 어우. 고무장갑 끼고. 하루에 몇 번 저렇게 가죠? 그럼요. 야, 너 몇 번이나 닦어? 어? 빨간 단풍이 그림같이 예쁜 경기도 파주.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햇살을 가득 품은 거실과 감각적인 소품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한 주방으로 봐서는 왠지 살림을 잘하는 분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집 수준 아닌가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뮤지션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오, 그럴듯한데요. 그리고 옆방에는 아이방인 것 같은데 이거 실한가요? 자동차들 1열 정도로. 아, 누구네 집인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잠깐만, 플스 프로 들어온 거 아니죠, 우리? 자연인 아니죠? 애기가 열이 많나 봐요. 더위를 많이 타요. 자꾸 이불 밖으로. 이불 거부. 재탈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누군가요? 누구죠? 아이고, 예뻐. 아구, 귀여워. 어? 근데 저 순간 얼굴이 보였어요. 아빠의 진짜? 얼굴이. 정말로? 저 네. 아직 모르겠어요. 보여요, 안 보여. 진짜? 뒤늦게 발견했나요? 귀여워. 어리둥절하죠? 아직은 카메라가 낯선가 봐요. 네, 따라오는 카메라가. 아, 고맙네요, 가려줘서. 그러니까. 본인이 안 보이면 카메라가 안 보이는 줄 알 거예요. 아이고. 아, 부끄러. 이제 부끄러. 저 가리는데도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나뭇잎이 바쁩니다. 카메라를 이제 계속 발견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야!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아버님이 누구니? 이름이 뭐니?
어? 시아랑 제일 친한 친구. 아 그래요? 시아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이자 조성모 씨 아들 봉현이었어요. 네. 아빠요? 아빠. 좋아. 완전 아붕이에요. 아빠 붕어빠. 3점 주는 거예요. 네. 잘 먹을게요. 아이고 착해. 도 이용하죠. 먹어요. 아이고. 네. 아, 저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는구나. 착해요. 어른들 먼저 다 그러니까. 주고 이제 본인 거를. 짠. 짠. 뭐 생각난 것 같은데요? 아빠! 아빠를 깨우려고. 와, 이제야 옷 생각나? 네, 이거. 가져! 오! 여기야. 아빠는 자니까 삼촌한테 입혀주세요. 요구르트 드셨잖아요. 보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웃을 때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직 미혼이시래요. 아,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요. 진짜 뺄 거야, 정말. 조성모 씨 처음 나올 때 얼굴 없는 가수로 신비주의로 데뷔하셨잖아요. 조성모! 조성모! 그리고 가요대상 휩쓸었죠. 정말 대단했었죠. 그리고 2010년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결혼 5년 만에 봉현이의 아빠가 됐는데요. 어제의 오빠가 아빠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4살 봉현이 아빠 가수 조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생명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활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아니 열이 많나 봐요. 분명히 잘 입혀놓고 잤거든요. 이분도 딱 덮어주고 자고 일어나면 애가 나체가 돼 있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또 벗어놨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바빠. 아니요, 이거. 할 수 있어? 응. 네, 가자!
오빠야, 근데 너 옷 언제 입고 누가 입혀줬어? 옷? 삼촌. 삼촌이 입혀줬어? 빨리 아빠. 어디 왜? 아빠 입 빨리 아빠 해요. 이제 놀아야 되니까. 장난꾸러기 같아 미소에서. 봉은아. 해. 삼촌 그만해. 거의 삼촌 낚시. 삼촌 물고기 아니야. 삼촌 물고기 아니야 봉은아. 진짜 물고기 아니야. 아니지. 또 삼촌도 물고기 아니야. 또 삼촌도 물고기 아니야. 뭐 있어. 봉은이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나 빵 먹을 거야? 네. 우유도 먹고요. 네. 우유도 먹고요. 우유 먹고 빵 먹고 우유 먹고. 빵 먹고 싶어요? 조심, 조심, 조심. 좋대요. 조심. 난 이가. 응? 아빠 분주해주신 것 같은데? 우유? 우유. 언니 우유. 언니 우유. 말 진짜 잘하네요. 네. 맞죠, 우유. 맞췄어, 우유? 빵 먹고 빵. 봉은아, 이거 먹을 거예요? 소시지 먹을 거예요? 네. 그럼요. 이거. 계란 먹을까요? 네. 계란 먹으실까요? 여기다가 계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그냥 이거요? 네. 이거 그냥 달라고? 어머머머머. 날달걀을? 깨져, 봉은아? 먹으면? 어머머머, 어? 진짜 식성도 특이하네. 싹 깨져요, 이거는? 줘요. 이거 깨지는데? 아니요, 줘요, 줘. 정말 먹을까요? 봐봐. 뭐야? 뭐야? 찢어져. 찢어져. 이거 어떻게 먹어? 빨리 줘. 맛있어? 응. 날계란을 먹어. 뭐야, 이거 달라고? 응. 날계란을? 이거 날계란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머, 입맛에 맞나 봐. 맛있어요? 맛있다. 날계란은 아빠가 먹는 거예요, 봉은아. 왜요? 아빠 가수잖아요. 아니요. 봉은이는 가수 아니잖아. 맞아. 봉은이 노래해봐봐요, 그러면. 아기상어 뚜르르 귀여운 뚜르르 아기상어. 오세요. 그때 봉현이네를 찾아온 누군가. 손님의 정체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드디어 나은이가 수축하는 날. 특히 이날 경기는 주호 아빠의 팀 울산과 동국 아빠의 팀 전북이 겨루는 슈퍼맨 매치이다 보니까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은이는 어디 있죠? 아, 인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컨디션은 좋아 보여요. 그쵸? 오빠도 잘해. 아이고. 아빠가 등장합니다. 야! 아, 세상에. 왜 그랬어? It's good? Good.
경기가 시작되고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선수들. 어마어마하네요. 우와. 난이 지금 또 인기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함성 소리가 커서 조금 긴장할 것 같긴 해요. 진짜. 표정이 못 냈나요? 마마한테 갈 거야, 마마한테 갈 거야.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우르르 가는 모습. 아, 큰일 났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역시 우는 데는 엄마가 달려줘야 돼요. 만났던 호랑이잖아요. 아, 방금. 미스 댄버 할 때. 역시 어제 만나기 잘했어. 네, 호랑이 보니까 다시 용기가 났나 봐요. 드디어 이제 또 시축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어. 네. 쏟아지고 커다란 운동장 한가운데 당당하게 홀로선 나은이.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시축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나은이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아빠. 과연 나은이는 첫 시축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익숙해요 이제 응원도. 으이자. 유년시절부터 아들의 축구하는 모습을 늘 카메라에 담아왔던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의 카메라는 나은 일이 떠날 줄 모르네요. 컨도. 아이고,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아, 가족들이 보는 마음이 얼마나 또. 아, 다행이군요. 야, 최강의 공격수와 최강의 수비수가 만났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인가요? 번호 되게 진지하시잖아요, 지금. 살짝 감-
감독님처럼. 나은아, 아빠가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터진 아빠 팀의 추가 역전골. 이야, 가족들은 축제 분위기예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정말. 이동국 선수 만약 이 골을 기록하게 된다면 경기를 원점에 그리고 조기 우승 확정에 개인 통산 300홈 골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두 선수죠. 진짜 숨죽이고 지켜보거든요 이때. 이동합니다. 이동국 골! 개인통산 300홈 골! 이동국 대한민국의 3회 무전선 그리고 현재 대단해요. 이동국 이동국입니다. 양팀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이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빠 찾고 있죠? 삼촌들도 반겨주고 삼촌들이랑 더 친한 것 같아요. 건우도 봤어 같이? 아빠 괜찮아? 다 왔어? 반가웠죠 또. 와, 참. 나은이 아까 전에 잘하던데? 슈팅했어? 킥 이렇게 했어? 오, 잘했어. 와, 엄청 잘했네. 수고했어.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죠. 네. 훈련할 때만 골라요. 그러게. 돈 3천 받잖아. 시안이 오빠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집에서 또 응원을. 멋지게. 세훈이. 다음에 같이 친구하자. 알았지? 황금빛 억새가 넘실거리는 공원에서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기 위해 나들이에 나선 해밍턴 가족. 요! 가자, 얘들아! 샘통열차! 샘통열차! 하늘 공원 지금 딱 좋을 텐데. 샘통열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윌리엄, 여기 억새밭이야. 요즘 윌리엄 슈퍼힐한테 확 빠졌거든요. 뭐요? 슈퍼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배트맨. 진짜 말 그대로 온갖 히어로가 다 들어갔어. 짬뽕 히어로. 윌리엄, 야. 윌리엄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형 따라 나온
정치적 꿈이 슈퍼맨. 주특기는 먹방마 귀여워. 억대밭에 밀벤져스가 떴다. 빵! 본인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어. 또. 잘하고 있어. 저 또 리액션 못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아, I'm sorry. He's he wants to be a superhero. Bye. Say bye. Bye. Thank you. 할머니. 진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왜 여기 오는지 알아? 우리 오늘 여기 누구 만나러 왔어. 우리 다들 만났을 때 누구 있었지? 예쁜 친구. 예쁜 친구? 이 친구 이름 기억나? 같이 놀자. 우! 진짜 높다. 조용이야. 나왔어. 어디 있어? 조용이야. 어? 어디? 어? 어디? 여기. 여기. 저기 있어? 뺏어 가는 거야? 아까의 아빠 이거. 야, 네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거 그거 개인 사정이지. 친구야. 둘 다 지금 마음이 뭐 간절합니다. 어? 부끄러워요. 윌리엄 뭐해? 주연이한테 주려고. 어머머머. 아주. 윌리엄 지금 주연이한테 스티커 줬어? 야 벌써 손 잡고 이제 데이트 시작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줘요. 진짜 잘 챙겨주네요. 친구! 스물두! 야, 왜 이렇게 갑자기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선물 주세요. 왜 주세요, 왜? 누구 줄 거예요? 어이야! 주연아, 뭐라고? 누구 줄 거예요? 벤한테 줄 수도 있어. 진짜로? 너! 어, 윌리엄,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마워. 어, 그렇지. 힘차게. 추바카. 추바카처럼. 내가 힘차요. 오, 지금 윌리엄 힘세요? 헐크처럼, 헐크 어? 추바카. 주연이가 도와. 이건 뭐야? 응? 도대체 뭐길래 윌리엄 그러죠? 아! 윌리엄 선물 좋아하지? 뭐죠? 선물이야. 헐크 어떻게? 이거 뭐야? 뜯어봐봐. 주연이가 뜯어. 도와줘. 뜯어. 이건 뭐야? 봐봐. 나 자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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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주야. 그래. 그 타조 사건 후에 윌리엄은 늘 무섭다고 노래했거든요. 윌리엄 여기 안에 타조 있어. 너 무서워. 너 무서워. 그럼 아빠 얘기 듣고. 아빠랑. 무서워. 무슨? 전문가 조언 받아봤는데요. 이 건포 중 조금씩 점진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타조야. 이모가 이런 타조야. 이모가 지켜줄게. 타조야. 타조 안 무서워. 타조. 타조. 위에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파봐. 아가 파봐. 아가 파봐. 아가가 만졌네. 벤틀리 약간 친구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요. 안 무서워. 지영이 가서 만져봐. 이놈 무서워야. 윌리엄, 아가 지금 봐봐. 타조 잡았어. 봐봐. 봐봐. 아가 무서워요. 아가 안 물어. 봐봐. 어, 역시 뭐 벤틀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빰빰빰. 무서워야. 그렇게 야 그렇게 재밌게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내가 타라고? 네. 내가 타면 다 좀 죽어. 끌려. 이모가 타볼까? 네. 윌리엄도 해봐. 너무 좋아요. 타조빨 만져요. 어, 타조빨 만질 거야. 봐봐. 만져. 저 무서운 척 저렇게 회피하는 건가요? 봐봐. 귀여웠어. 저기요, 저기요, 너 약 먹었어요 오늘? 네. 아, 먹었어요? 윌리엄 만져. 만져보고 싶지 윌리엄? 봐봐, 아가 만져. 너 왜 못 만져? 극한 상황이 되면 저럴 수 있습니다. 인형인데? 인형. 인형. 나도 인형 좋아해. 야, 가짜 울음. 어휴, 저 사자한테 가서 해봐. 윌리엄 다 볼까? 뭐? 뭐? 아, 윌리엄 빵구 가서 타조 안 만진다고? 네. 너 빵 이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타조 좀 남기겠어.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 어떤 논리죠, 저게? 빵구 냄새 나요? 빵구 냄새. 저는 사실 저런 얘기만 들어도 웃기잖아요. 야, 너 무슨 생쇼하는 거야, 너? 어디가? 어, 저렇게 회피하네요.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고. 연기 좋으네요. 조용히 하기 하루. 꼬꼬마 줄게. 야. 꼬꼬마, 우주 꼬꼬마. 주연이 주려고 챙겨가는 거예요? 추바카! 추바카! 추바카? 야, 이거 아빠 중요한 건데 왜 니가... 아빠 왜 껍질 줘? 아빠는? 아빠 안 먹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서운해. 아들 다 키워놨더니 서운하지. 나들이 나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그럼요. 죄송하지만 벤틀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빠들이 자리만 비우면 뭔가 기대하게 돼요. 아빠 타조가 있다고요? 이거 무슨 일이죠? 나 저번에 봤던 타조야. 나 저번에 봤던 타조야. 제가 아까 보관한 거 찾으러 왔어요. 네, 여기.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타조를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형 다음 단계로 준비한 건가 봐요. 혜미 형님 안녕하세요. 타실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목소리 변기까지 네. 했어요. 나 저번에 봤던 타조야. 그때 미안했어요. 네. 웃어요. 미안, 너 지금 고구마 먹고 있지? 네. 나한테 고구마 줄 수 있을까? 엄마 준다. 고구마? 어, 주나요? 아, 가까이는 못 가니까. 미영,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쫀쫀쫀. 난 쫀쫀쫀. 다시 옮기려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삼촌. 삼촌 헤드카 시아도 같이 와. 타조 아니야. 타조 아니야. 괜찮아. 윌리엄 여기 안에 타조 있어. 무서워. 윌리엄 무서워. 너 타조야. 이모가 지켜줄게. 이모가 보여요. 난 물컵이 타조. 그때 모자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타조야, 좀 만나자. 난 이제 안 무서워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고마워, 윌리엄. 윌리엄, 너 뭐 했어? 타조 보여줘요. 타조 봤어요? 네. 타조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죠. 미안했어? 내가 봤을 때 주연이 있어서 이렇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윌리엄, 윌리엄 뽀뽀! 타조 뽀뽀할 수 있어. 뽀뽀해줘! 윌리엄도 뽀뽀! 오! 오! 어머머, 극복했어, 극복했어. 우와! 진짜 효과가 있네요. 세마빤 진짜 육아를 잘해요. 와, 아 진짜 다행이네요. 타조 공포증을 극복해서. 타조 재물이. 타조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오, 진짜? 타조 이렇게 큰 거야. 어? 시아 왔나 보다. 시아야. 시아야. 어서 계시 시아. 아, 시아가 놀러 왔어요. 시아야, 안녕. 좀 각별해요, 둘이. 둘이 어린이집 가서 처음 사귀나봐 친구일 거예요. 어린이집 첫 친구, 둘 다. 오늘 이제 봉현이 어머니께서 친정에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성모 형 혼자 보기에는 좀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아랑 친구기도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 겸 해서 같이 놀면 좋겠다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직접 담그신 건데 도라지청이랑 매실청인데 매실청이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매실 얘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즐겨 먹지는 않아요. 아니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장모님 보는데 이거를 하나가 매실청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저때 매출이 엄청 늘었대요. 개그우먼으로서 부러워요. 저런 소재 하나 있으면 평생 가잖아요. 그럼요. 오늘은 넘어가라 했더니 또 느꼈어. 아, 나 그 순간에 정말 깨물어주고 싶었어. 나 진짜 깨물려고 그랬어. 어, 잘 담그셨다는데. 나 이거 누가 사업하자고 그랬었어. 아, 형 근데 형 그거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긴 한데. 말 것 같지는 않아, 최소한. 그죠? 어, 근데 가수 생활은 그만해야지. 발라드는 그만 불러야지. 가진까지는 모르겠지, 발라드는 이제 그만해야지. 드셔보세요. 맛있다. 아. 맛있다. 아, 갑자기 오랜만에. 미소를 막 짓고 싶어. 아니,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어주고 싶어. 어떻게 좀 깨물어줘? 형한테 매실은 나한테 약간 가루주기 같은 거거든. 아, 돕고. 아, 봉태기도 어, 있다. 다르지. 아, 봉태기 있다. 아, 맞아, 맞아. 아. 아니, 근데. 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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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좋아? 까꿍. 까꿍. 탄다! 그래? 귀여워, 이거. 왜? 진짜 둘이 줄이 척척 맞네요. 잘 노네요. 와 진짜 아이들 에너지가 대단해요. 진짜. 근데 이제 봉이 언니가 상어 가지고 노니까 같이 또 놀아주네. 이게 또 배려죠. 얘들아! 우와! 잘 노는 거야. 어? 시아! 봉시아! 우와 멋있네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아. 시아 진짜 멋있네. 이거 형 진짜 실제로 칠 줄 아시죠? 아니 피아노 같진 않네. 노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들어봐, 시아야. 시아, 이 노래 너 모르지? 와, 영화 뮤비 시초. 그쵸. 야, 저 테이프 엄청 사서 들었거든요. 그때 테이프 씁니다. 남편도 한때 가수였거든요. 피아노 살까 봐요. 가성은 어떻게 해야 돼, 잘해요? 이게 뻗어나가면 안 되고 감아야 되거든? 왜? 가슴이 아파 가운데가 너무 약간 성극 같다는 느낌도 참고 계신 거죠? 이런 느낌인데? 권사님 장법? 처음 듣는 창법이니까. 그쵸, 항상 감미로운 목소리만 듣다가. 애들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빠 하지마? 삼촌 만에? 창피한가 봐요. 삼촌 어땠어? 어? 시끄러워요? 아, 하지마? 시끄러워. 미안해요. 아빠 연기만 하시는 거. 지하 그래도 영광이에요. 우리 시끄러워. 진짜 영광이에요. 아, 즐거웠어요. 박지껑이야. 박지껑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박지껑이야. 많이 하려고. 진짜 아빠랑 노는 것도 다 친구 같아요. 네. 친구 같이 놀아요. 박지껑이야. 한 명이 아마. 아, 귀여워 봐. 박지껑이야. 아, 시아가 뽀뽀도 잘해주고. 봉현이랑 시아 뭐 하고 싶어요? 수영. 뭐라고요? 수영. 봉현이 수영 하고 싶어요? 네. 오케이. 어 그래요? 그러면 근데 약속해야 돼요. 수영 다 하고 나서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와서 밥 해줄게. 우리 밥 수영은. 뭐가 있는지 저는 파스타를 할게요.
난 볶음밥 그냥 할까 봐. 하여튼 있는 건 다 난 넣어볼게. 근데 솔직히 형 볶음밥 맛 없을 수가 없잖아요, 형. 에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스파게티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진짜 뭐라고 할까? 맛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러면 승부. 애기들이 누구 거 더 잘 먹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시작된 두 아빠의 요리 대결. 먼저 봉아빠 재료부터가 좀 먹음직스러워요. 조아빠도 재료 볶기에 돌입했는데요. 아, 형. 굴소스 넣었어요? 뭐든 맛있어요, 굴소스. 봉아빠가 방심한 틈을 타 비장의 소스를 넣은 봉현이 아버님. 이건 스틱입니다. 야, 이거 그냥 라면 스프 넣는 거 아니야, 그냥. 국 같은 거 끓일 때 거의 군주이잖아요, 지금. 와, 이거는 진짜. 굴소스 끝났다. 와. 비장의 굴소스와 함께 그럴듯하게 완성된 조성모표 볶음밥. 뒤이어 먹음직스러운 봉합밥표 토마토 파스타도 완성됐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누구의 요리를 선택할까요? 근데 다른 건 몰라서 우리 씨한테만큼은 선택받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 밥 해먹은 것보다 더 많이 해먹였거든요. 냄새만으로도 제 밥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굴소스. 봉현도 여기, 시아 여기. 얘들아,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씩 먹어봐. 근데 저게 뭐라고 긴장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되죠. 자, 가까이 앉아요. 어떤 게 더 맛있어? 어떤 게 더 맛있어? 어떤 거 안 먹어? 뭘 안 먹어요? 와, 자신감 있었는데. 어떡해. 불편해진 입맛. 봐봐. 비벼줄게. 봐봐. 파스타야. 파스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봉현아, 파스타 먹어봐. 얘들아, 먹어보지도 않고 안 먹는 거 어딨어? 봉현아, 먹어봐. 그럼 볶음밥 먹어봐. 볶음밥. 굴소스 향갱인가? 어, 저렇게 많이 배워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시아? 아, 봉현이가 지금 파스타에 도전한대요. 과연 마음에 들까? 어? 아, 일단 떨어졌습니다. 뭐 잘못됐나? 봉현아, 스파게티 맛있어요? 네. 메뉴 상의 문제인데? 아! 어, 너무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은데, 볶음밥. 어우, 잘 먹네요. 어? 봉현이가 먹네. 먹었어요. 봉현 맛있어? 맛있어? 네.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저런 면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바꾼 것 같아. 야, 시아는 고마워. 나 감동했어. 40평생에 내 음식을 이렇게 시아처럼 맛있게 먹어준 사람은 처음이야. 바로 엄지척까지. 파스타도 한번 먹어 다음에, 알았죠? 섭섭해. 이상하게 섭섭하다. 섭섭해요, 저거. 그치.